쿠폰 올린다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물론 종을 올린다는 말도 있는데 종은 타라고 그러거든요. 타. 북은 격이라고 그러거든요. 타격. 그러니까 이것도 타와 격이 합, 저기 합해진 말이 타격이거든요. 근데 북을 왜 격이라고 그랬을까요? 타가 아니고. 옛사람들이 보면 그 참 그 하나하나에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민감한 것 같아. 요즘 우리는 뭐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것도 더 그렇게 따지는지 굉장히 따져요. 이 북을 울리는데 이 울린다는 것이 그 타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격해서 우는 거거든요. 이 그 이 북이 다른 데보다가 진짜 어떤 그 의미가 강하게 부각되는 것이 그 무속. 무속에서는 종보다가 북이 더 의미가 강해요. 무속에서는 북. 이 구슬을 할 때 보면 종을 치기보다는 북을 쳐요. 북을. 그리고 그 근원으로 따지면 그 우리나라의 소위 그 무라는 것도 전부 이제 시베리아 동아시아 계통이 전체가 이렇게 하나에 묶여지는데 시베리아에서 그 구슬할 때 시베리아에서 구슬할 때는 그 소위 그 무당이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북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의미는 뭔가 하면 하늘이 응답하라고 하거든요. 북을 올려서 그 소리를 듣고 하늘이 응답을 하면 그제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속 행사가 시작합니다. 그건 신이 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모든 행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종을 치지 않고 북을 친다. 종 친다고 생각하면 참 이상하고 어색해요. 북을 쳐. 그래서 이 천종이라는 말은 없어도 천고라는 말은 있거든요. 하늘 천자 북고자 천고, 천고를 울린다. 천종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 고, 북이라는 것은 바로 그 소위 그 하나의 어떤 그 금, 우주의 근본 진리 이것을 소리로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쳐서 안 되고 울림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격이라 그런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이 불교의 북도 이 물론 이제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은 종과 비슷하죠. 소위 범음을 이끌어내는. 그런데 그보다도 바로 그 하늘 천고라는 의미가 강해요. 불교의 북이지만. 천고라는 의미가 강한데 그래서 실제로 경을 보면 그 경에서도 천고라는 얘기가 나와요. 불경을 보면 그래서 하늘과 관련되어 있다. 북은 이렇게 우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범음이라는 것은 그 이를테면 불교의 브라만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치면 북은 바로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유물로 보는 법고를 살펴보면은 이 밑에 이 지금 사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밑에 북을 받친다 해서 법고대라 그래요. 이게 법고대인데 정식 법고대의 모양은 이 밑에 이런 대가 있고 동물형도 있고 뭐 동물이 아닌 형도 있죠. 대에서
등 쪽에서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북을 올려놔요. 그래서 이 중간에 기둥을 세우는데 이것을 간주라고 그래요. 단간하죠. 대중벌이에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법고의 정형, 기본형은 고대, 간주, 북 이런 형태로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법고에 장식하는 문양은 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용. 왜 그러면 법고에다가 용을 심문을 하는가? 이 용 중에도 이게 그 보통의 용이 아니라 기룡이라는 용인데 이 기룡은 용생구자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기룡의 가죽으로 북을 만들면 소리가 천리를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북에다가 인용한 거죠. 그래서 북을 두드리면 소리가 천리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기룡을 새기는 거죠. 기룡을 그리기도 하고. 이 법고좌, 법고대 종류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아까는 사자 모양이고 여기서는 귀부형이고 여기서는 해치형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유물로 볼 때 법고는 대각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지금 그러니까 사자, 귀부, 해치 이 동물들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 북과 연결이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뭐 할지 생각을 많이 해.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기능적으로만 하지를 않아요. 이 불교에서 이 사자라는 동물은 이 소위 그 부처의 법문을 사자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의 법문은 부처가 법문을 하면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많은 동물들이 기죽듯이 부처가 설법을 하면 모든 그 중생들이 거기에 따르고 조복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부처님 설법을 사자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자를 법고대로 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의 사자를 여기다가 만든 거죠. 서울에, 서울이 아니라 그 신라 경주에 가면 괴릉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괴릉에 가면 괴릉에 사자상이 있어요. 사자상. 근데 능이라고 하면은 사람 시체를 묻은 곳이거든요. 근데 능이라고 치면 조선시대의 왕릉에 보면은 거기는 사자가 없어요. 거기는 호랭이가 있고 또 말이 있고 양이 있고 그래요. 근데 신라시대 왕릉에 가면 사자가 있어. 괴릉 가보셨어요? 괴릉. 거기 가면 사자상이 있어요. 왜 거기는 사자를 거기다가 배치를 해 놨을까요? 신라가 불교 국가라는데 힌트가 있어요. 신라의 왕은 보통 왕이 아니라 이 부처와 순서를 같이 하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왕이 곧 부처와 같은 레벨이라. 그래서 왕릉에다가 사자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처럼 사자는 불교와 관계가 있고 석존의 법문, 석존의 설법 이러한 것과 관계가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법고좌, 법고대좌로 사자를 씁니다. 이 귀부형은 귀부는 저번에 용생구자를 얘기할 때 비희라는 용이 있었죠. 이 비희라는 용은 무거운 것을 지기를 좋아해서 비석, 비신을 항상 등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법고를 그렇게 안정되게 유지시키려는 의미, 굳건하게 법고를 안정되게 유지시키고자 하는 의미, 이것을 이제 귀부형 대좌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해치는 뭐 다 아시다시피 해치는 상상의 동물이면서 발을 정, 정의의 화신이기 때문에 정법, 발을정자, 법법자, 이 정법을 설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법, 그리고 튼튼하게 보존한다, 그리고 부처님 소위 사자후를 연상케 하는 사자좌, 이렇게 대좌를 만드는 거죠. 지금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유물로 보자면은 아까 그 벚꽃 귀부형 봤죠. 그리고 사자형 포함 미술관에도 있고, 아까 본 것은 중앙박물관에 있는 거고, 아까 본 것은 흥국사 벚꽃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고대좌, 법고대도 그 법고가 갖고 있는 의미를 강조하고 외모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단순히 올려놓는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까지도 부여해 놓은 거죠. 그리고 아까 기룡 얘기를 했죠. 기룡. 기룡은 산해경에 의하면 기룡은 용의 우두머리로서 먹거나 마시는데 절도가 있고, 더러운 곳에 논일지 않고 찌든 샘물은 마시지 않는다. 기룡의 가죽으로 만든 북을 치면 소리가 500리까지 들린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소리가 우렁차게 멀리 퍼지게 하려는 생각으로 이 기룡을 그려놓은 거죠. 그 다음에 목어, 사물 중에 목어가 있죠. 목어. 근데 우선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두 목어를 보면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용주사 목어는 그냥 잉어 모양 그대로, 잉어 모양 그대로인데 약간 변화가 있다면 뿔이 나 있다는 것밖에, 모양 전체는 잉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잉어 형태로. 근데 파주 보광사 목어의 경우는 머리 쪽과 등 쪽을 보면 거의 용어의 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두 물고기 몸, 용두 어신형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서 목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왜 목어가 사물의 하나로 사찰 내에서 존재하게 됐는가에 관한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 우선 짚고 한번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 삼이 일테면 완전히 승려 연습생이죠. 삼이가 스님 말은 안 듣고 맨날 딴짓만 하고 사고만 치고 하다가 그 업보로 죽어서 바다에 물고기가 됐는데, 보통 물고기가 아니라 등에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물고기가 돼가지고, 뭐 파도 치거나 이렇게 되면 나무가 흔들려서 그 고통이 말이 아니었다. 근데 어느 날 스승이 바다를 가다가 그것을 보고 어엿비역에서 구제해 줬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나의 교훈 삼아서 다른 승려들도 수행을 잘 하라는 의미로 그 등에 난
나무를 가지고 물고기 형태로 깎아서 물고기는 항상 평소에도 눈을 뜨고 있으니까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수행에 임하라는 의미에서 목탑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이 목은 사물 중에 하나로서 경책의 의미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범종이나 법고 같은 거는 경책의 의미보다는 어떤 그 소위 그 인과의 어떤 법칙으로 범음을 보여드려 들게 해주는 것인데 목은 경책, 말하자면 수신하는 데 있어서 그 정신을 좀 바르게 가지고 수신에 전념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 산띵성을 갖고 있죠. 목은 말하자면 혼침이나 경책을 의미한다. 목은 그러니까 정신을 항상 바르고 바르게 차리고 수행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목어를 친다는 거죠. 근데 목어는 칠 때에 보면 이 목어 아래쪽이 이렇게 그 구멍이 뚫어져 있죠. 뚫어져 있는데 이 작대기 두 개로 이 배 속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니까 따닥따닥따닥 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경책의 소리라는 거죠. 지금 이런 목어 형태가 작게 된 것이 바로 목탁이죠. 목탁도 자세히 보면 물고기 모양과 연상이 됩니다. 물고기 모양. 양쪽에 눈이 있고 뒤에 지느러미가 있고 그래요. 목탁도. 이것은 경책의 의미. 물론 이제 예불이나 그 법회를 할 때에 그 대중들이 모였을 때 이 박자 맞히는 그 역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책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모양이 지금 아까 봤듯이 어형이 있고 이 용두에 어신의 형태가 있고 지금 이것은 완전히 물고기 형태인데 이 뿔도 없어요. 그죠? 이거는 100% 물고기 모양이니까. 100% 물고기 모양. 지금 이것은 뭐 아주 그 희화, 약간의 희화된 그, 입은 뭐 용 같기도 하고 뭐 잉어 같기도 한데 몸은 잉어고, 이런 투로.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목어를 보면 대강 이러저러한 모양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범종과 법고가 다른 점이 지금 바로 여기서 보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백장첨규라는 그 소위 그 규범서를 보면은 신호용구로 썼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죠. 신호용 그 용으로. 그 범종과 법고하고는 성질이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모거고 어판 어방 혹은 반방 등으로 불렸다. 그러니까 당초에 선방에서는 밥 먹을 시간이다 하고 두드리는 그런 신호용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불교적인 해석을 거쳐서 사물의 하나를 갖고 있는 의미로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용에서 나중에는 상징형으로 바뀌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지금 아까 그 이 목어 얘기입니다. 이 목어. 이 목어가 제작 연도가 확실한 제작 연도가 확실한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영조 14년 1790년에 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특징은 실제 잉어와 비슷하다는 점. 말하자면 용도 어신이 아니라 완전한 어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의 안양암에서 먹어도 여기도 보면 완전히 어형,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상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바로 신호의 기능이 강하다는 거예요. 네. 아, 그 다음에 그러면 용두 어신의 형태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국의 문헌 광아라는 책의 익조 날개 달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날개 달린 거기 보면은 비늘 얘기를 한참 하고 있어요. 비늘. 그 용도 비늘 있고 물고기도 비늘 있는데 이 비늘을 보면은 이것이 용이 물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비늘의 수를 얘기하면서 99 양의 수가 9 양의 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9인데 이 9가 9번 더불어서 81개의 비늘이 있다.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늘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두 어신할 때 그 비늘, 물고기의 비늘, 그리고 용 자체도 비늘이 있죠. 이런 것들을 지금 함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또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용두 어신의 모양을 갖추게 된 것은 등용문 설화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등용문 설화는 저번에 얘기를 했죠, 제가. 뭐 황하 얘기, 폭포 얘기, 잉어 얘기, 용대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설명이죠. 그 다음에 이 운판, 말 그대로 구름 모양으로 만든 판. 구름 모양으로 만든 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자체가 구름 모양으로 된 거죠. 이제 구름이 뭉게뭉게 막 피는. 그래서 운판. 이 종류도 뭐 저 약간의 그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구름을 형상화한다는 데는 다 공통적인 그런 것이고 지금 이것은 여주 실륵사의 운판이고 이것은 경주 불국사의 운판입니다. 이를 보면 여기 담좌라는 것이 있어요. 이 운판을 칠 때는 이 쇠막대기로 혹은 나무막대기로 그 담좌에다가 당당당당당 쳐요. 그래서 이제 소리를 내는데 이 운판도 모거와 마찬가지로 초창기에는 신호용으로 썼다는 겁니다. 신호용으로. 지금 여기 있듯이 선승이 일과에 따라 행하는 잘 시간이다, 참선할 시간이다, 밥 먹을 시간이다 이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신호용으로 썼다. 그런데 나중에 소위 하늘을 나는 중생을 구제하는 법구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죠. 운판의 종류는 삼호형, 이 둘레가 활 모양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되었다. 이런 얘기고, 삼호형이라는 얘기는. 배관화형이라는 것은
모양이 이렇게 돼서 위쪽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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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하면 뭡니까? 맨드라미. 맨드라미 모양처럼 뭐 되어 있는 거. 그리고 구름이 서로 빙빙 도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에, 그리고 이 3호에다가 호를 더한 5호. 그 여의도란 거는 뭐냐면, 여의라는 것은 바로 뜻대로라는 뜻이거든요. 뜻대로. 근데 그 옛날에 그 여의 봉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 끝머리에 요렇게, 봉우리처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모양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모양과 흡사하다 해서 여의 두 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운판에도 아까 범종에서처럼 범어를 새겨놓기도 합니다. 범어 외에도 구름, 해, 달, 귀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겨지죠. 근데 보면 범종은 쇠, 법관은 가죽, 목관은 나무, 운판은 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쇠와 나무와 가죽,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이 불교에서, 특히 불교 선종에서는 이 쇠, 금속, 이 금속성을, 금속성을 이 어떤 깨우침을 유도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속성을. 운판을 칠 때 보면 이 범종은 덩덩 치죠. 근데 운판은 탁 처음에는 서서히 이렇게 하다가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해서 탁 해서 끝납니다. 그 이를테면 완전히 이 안에서 긴장으로 막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금속성 소리로서 이 안에서 이제 긴장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깨우침의 길로 들어간다. 특히 금속성은 이 선종에서는 그런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불교의 어떤 법구들, 이 법구들이 이 금속성으로 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 범패할 때 이렇게 저기 심벌스 비슷한 거 치죠. 이런 금속성 소리를 불교에서는, 특히 선종에서는 그런 의미로 많이 새깁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운판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이 소리인데, 이 이 경이라는 게 바로 금속이나 아니면 단단한 돌. 그 외에 옛날에 악기 중에서 편경이라는 악기 있죠. 그 단단한 돌을 깎아서 만든 건데, 그 쇳소리가 나거든요. 그 돌로 해도 단단한 돌이기 때문에 쇳소리가 나요. 그 쇳소리, 그 소리를 이 군신을 감동시키는 소리다. 그리고 절도와 위의를 지키게 하는 경계인중,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경계하게 하는 그런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돌이나 쇠 이러한 걸로 만들어서 쇠봉으로 혹은 나무로 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그 성덕대왕 신종의 종명을 쓰는 이 김필해의 글 내용과 거의 뭐 비슷한 소리죠.
여기서 가만두면 사물을 가만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종로에 있는 사물을 가만두면 고요하고 침묵하여 두드리면 맑은 소리가 난다. 소리 없는 소리가 허공에 두루 가득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흥천사 종명병서라는 글에서 김부식 삼국사기를 지은 사람이죠. 이 김부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침묵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침묵, 침묵. 아까 종정이라고 그랬죠. 종정이 하루 일과가 다 끝나서 밤이 됐어. 밤에 종로에 걸려있는 그 종의 상태를 종정이라고 그러죠. 소리 없단 말이죠. 그러나 침묵으로 막 꽉 차있어. 침묵으로 차있어. 언제 터질지도 몰라, 그 침묵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침묵하여 두드리면 그때부터 맑은 소리가 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소리의 근원은 침묵이다. 그 예컨대 제가 어떤 소리를 내볼게요. 에? 제가 소리 한번 내볼게요. 아 했습니다. 아 했습니다. 그럼 제 소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일까요? 에? 아이고. 제가 소리를 여기 아 했습니다. 제 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예? 여기부터입니까? 예? 그 전에. 여기부터가 아니죠. 이건 벌써 시작을 해버렸어. 소리가. 그죠? 벌써 시작하고 있는 상태라. 시작이 아니라. 그죠?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도대체. 소리 없는 상태. 이 어딘가에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건 벌써 시작이 됐어. 100m 달리기를 했다면 벌써 뛰고 있는 중이라, 여기는. 그러면 출발점이 어디냐? 예? 소리의 출발점은 바로 침묵이라는 거죠. 벌써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소리가 진행되는 거지. 그 소리가 나는 데에서 처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계속 전부 진행되는 것밖에 있지. 그러니까 소리의 시작은 바로 침묵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의 시작은. 그래서 그러면 침묵은 도대체 뭔데? 이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침묵은 도대체. 그래서 이 얘기할 때 아까 종정이란 얘기를 했고 사람의 경우에는 인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정이나 종정은 진행형이 아닙니다. 그죠? 소리가 진행형이 아니죠. 그 어딘가 시작점이라. 그 시작점이 뭡니까? 그게 바로 뿌리거든. 그리고 본파타이거든. 그 시작점에 관한 얘기를 사실은 사물들이 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라는. 근데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소리에만 감흥하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소리가 나기 그 전에 그 침묵의 상태에 더 감흥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리가 없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파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하는데 이 파형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소리는
여기가 가장 큰 소리가 나는 곳이고 이 밑쪽의 소리가 거의 사라지는 상태라고 치면 지금 여기 부분 이 부분이 소리가 작은 부분이지 사실은 더 큰 침묵이 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물을 소리를 들을 때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소리가 시작되는 그 근원 그 근원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불교에서 이 근원이 뭡니까? 불교에서 이 근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범이라 그랬죠. 범. 범종할 때 범. 이 범, 범이라는 것은 소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범이지. 그 범이 사물의 소리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 그 사람은 그 소리에 감흥하지만 실제로는 그 소리가 나오게 된 그 범을 이해하고 생각해야 된다. 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충막무짐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저기 그 불교에서 하는 얘기보다도 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충막무짐이라는 것은 이퇴계의 글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이퇴계가 이 용어를 어떻게 어떨 때 썼냐 하면 번개가 치기 전에 번개가 팍 치는데 번개가 치기 전의 상태를 충막무짐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냥 뭐 짐작이 없어. 무짐이라는 게 보통 뭐 뭔가 이렇게 현상을 알려면 뭔가 좀 그 뭐랄까 징조라 그럴까 이런 그게 보이잖아요. 이 무짐이라는 것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 막막한 그 이해가 갑니까?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상태 이것을 충막무짐이라는데 여기서 번개가 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제 소위 사물이 인정 종정 상태에서 충막무짐한 상태에 있다가 범음이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이죠. 그래서 사물은 소리로서 침묵이 소리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침묵은 바로 소리의 체다. 소리의 몸이다. 근본이다. 종과 북과 모거와 운파는 여러 인연으로 각기 다른 소리가 나지만 누구는 치고 뭐 이렇게 다른 소리가 나지만 이 모든 종과 북과 모거와 운파의 소리는 또한 분별이 없는 하나의 소리와 같은 것이다. 침묵에 분별이 있겠어요? 침묵은 침묵이지. 침묵에는 분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사물이 다 침묵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소리는 다 침묵에 근원하기 때문에 같은 소리다! 라는 결론을 또 맺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사물에 관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